네, 오해조입니다. HP7720 제품. 이게 와이파이 무선으로도 출력이 가능해요. 이거 설정하는 방법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먼저 액정에 가가지고 안테나 모양 표시가 있습니다. 눌러주세요. 무선 요약이 떠요. 지금 IP 주소가 연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. 이쪽을 연결이 되게끔 설정을 해줄 거예요. 오케이. 여기서는 이거 이제 확인만 하고 정보니까 연결됐는지 안 되는지 느낌표 떠 있으면 설정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옆에 도구 모양을 눌러줄게요. 이쪽에서 네트워크 설정에서 무선 설정을 해줄게요. 무선 설정 마법사. 이거는 공유기 라우터를 검색을 합니다. 그건 해당하는 공유기를 터치를 하고, 뭐 이쪽에 암호가 있으면 암호를 입력하면 됩니다. 그러면 성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시 나가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안테나 모양이 느낌표가 사라지고 연결 모습을 안테나 표시가 됐습니다. 눌러주면은 이게 IP 주소가 이제 생성이 된 거예요. 이 상태에서 이제 컴퓨터에서 드라이버 설치하면은 이 제품을 연결이 됩니다. 무선으로. 이제 컴퓨터로 가서 설치해 볼게요.